자식을 향한 엄마의 마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일이 또 있을까요? 그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조금자 채소 잡곡 소개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이정아입니다. 요즘은 바쁜 생활로 인해서 좀 더 빠르고 간편한 식사를 선호하시다 보니까 인스턴트를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. 잘 챙겨 먹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서도 우리는 어느새 또다시 인스턴트를 찾고 있는데요. 이 영양 가득한 조금자 채소 잡곡은요, 9가지의 국내산 채소를 각기 성질에 맞춰서 건조시켰기 때문에 영양은 그대로 잡고, 또 우리 밥을 지으실 때요, 그동안 넣으셨던 콩이나 뭐 잡곡을 대신해서 이 채소 잡곡을 훅 넣어만 주시면 아주 간단하고 간편하게 영양 가득한 건강식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바쁜 일상 때문에 요리하기가 좀 어려우셔서 대강 챙겨 드셨다면요, 그럴 때야말로 이 조금자 채소 잡곡 선택해 보세요. 바쁜 현대인의 식습관에 정말 딱 맞는 식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하나씩 개별로 소포장되어 있기 때문에요, 휴대하시기에도 굉장히 간편하실 것 같습니다. 다듬거나 뭐 자르고 또 찌고 거기에 조리하시면서 나오는 그런 음식물이 없기 때문에 번거로움 없이 깨끗하고 깔끔한 요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래서 일석이조란 말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뭐 아이 이유식 만들 때나 죽, 뭐 된장찌개, 거기에 커리, 또 이 외에도요, 정말 다양한 요리에 조금만 응용하시면 모든 요리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. 한 가지 더 소개해드릴게요. 앞에 보시면요, 이렇게 동글동글한 채소볼이 있습니다. 채소를 길게 썰어서 건조시켰기 때문에 식감이 더 좋고 채소의 느낌을 더 가져가 보실 수 있는데요. 그래서 주로 잡채나 뭐 라면에도 넣어 드실 수가 있고요. 파스타에도 넣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. 부족한 영양을 이렇게 채소볼로 한번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업적 접근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식들이 부족함 없는 식사를 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엄마의 간절한 마음으로 만들어지고 탄생된 게 이 조금자 채소 잡곡입니다. 그 마음 그대로, 그 정성 그대로 우리 집 식탁 위에도 올리셔서요,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부족함 없는 식사를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건강한 마음 그리고 튼튼한 체격에 우리 조금자 채소 잡곡 함께 해보세요. 고객님 항상 건강하고 귀한 식사하세요. 감사합니다.